그렇다면 남을 구하려다 부상당한 의상자들은 어떨까? 부산시 사상구에 살고 있는 윤정용 씨. 그는 1988년 두 아이의 생명을 구한 영웅이었습니다. 하나는 안고 그래가지고 내가 건너 올라가는데 상이 딱 쪄서 인정사에 차가 내려오는 거라. 그래서 내가 저기서 뛰어와가지고 그 아들 하나는 밀쳐내고 하나는 내가 구해냈어, 안았어. 그래가 나는 그 자리에서 쓰러져 붙고 차에 깔려버렸고. 아이들은 가벼운 상처를 입는 데 그쳤지만 맨몸으로 달리던 차와 부딪힌 윤 씨는 중상을 입었습니다. 고환전이 대퇴 허리 쪽에 이거 응릉뼈가 다 나가버렸고, 그래 왼쪽뼈는 다리가 떨어져가 있었고, 갈비뼈가 여기 세 개 이상 나갔고, 그래가냐 정신을 잃고 살았지. 당시 사고를 낸 차량은 보험에 가입돼 있었지만 윤 씨는 보험금조차 받을 수 없었습니다. 자살행위로 자살행위. 가만히 있으시면 괜찮으시겠네. 내가 뛰어들으시니까. 차가 달리는데. 그래. 그러면 그야말로 다치고 나는 안 다치실 거 아니야, 얘기라. 보험 처리가 불가능해지면서 치료비는 온전히 윤정용 씨의 몫이 돼버렸습니다. 입원 기간이 길어지자 직장 생활에도 문제가 생겼습니다. 직장은 어떻게 됐어요? 직장은 그래가 내가 자신 해가지고 그냥 근무를 못 하니까 내가 그냥 자신 사표를 내고 그 놓았지. 그때부터 놓아가지고 누가 장애인을 써줍니까? 안 써주지. 장애가. 그 사고 이후로 윤 씨 삶에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. 매일 먹어야 하는 약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. 이게 이제 제일 문제지. 여기도 기계가 들어있고 여기도 기계가 들어있고.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양반다리를 못 하잖아. 양반다리를 하면 이게 잘못하면 빠져버려. 이게 이제 다리 때문에 전신에 통증 같은 거 머지라고 통증 때문에 신경가에. 선생님 지금 혼자 계시는데요? 혼자. 혼자 살고 있어. 그 건강 잃고 노동력 상실하는 바람에 그냥 가족도 그냥 뿔뿔이 흩어져 붙고. 내가 부양할 능력이 안 된다 아닙니까 자식들을. 장애를 입고 가족과도 헤어졌습니다. 살 길이 막막해진 윤 씨는 관공서를 다니며 자신의 사정을 호소했습니다. 그러던 중 자신이 의상자에 해당될지 모른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. 사고를 당한 지 15년 만의 일이었습니다.